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는 심장 질환의 10가지 증상. 심장 질환은 모든 종류의 암이나 만성 질환을 제치고 전 세계의 사망 원인 중 1위에 해당한다. 세계 건강기구 의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 약 1730만 명이 심혈관계 질병으로 사망했다. 이 수치는 2030년 경에는 약 2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왜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많은 심장 문제들은 부족한 영양분, 좌식 생활 습관, 환경 오염 혹은 다른 것, 보다 더 흡연 등의 결과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 질환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 위험 신호나 증상을 무시하고 최악의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심장 질환의 대부분의 증상은 심각하지 않고 다른 질환의 증상과 착각할 수도 있다. 심혈관 질환의 증상을 알아보는 방법을 배워두는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잘 알아두는 것은 예방을 향한 첫 걸음이다. 다음에 당신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심장 질환의 10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다.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이런 증상의 유형은 의식 상실과 부정맥과 같은 심장의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로감. 이 증상은 특히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심장마비 중에도 혹은 하루 전, 몇 시간 전, 혹은 몇 주일 전에도 생길 수 있다. 자주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일종의 심장 결함의 신호일 수 있다. 물론 이 증상은 다른 질환이나 건강 이상의 신호일 수도 있다. 언제나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메스꺼움 혹은 식욕 상실.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를 앓을 때 메스꺼움과 구토를 경험한다. 게다가 심부전으로 인한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은 식욕을 방해할 수도 있다. 흉부 통증. 가슴의 통증은 심장 마비의 전형적인 증상이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아칸소 대학 의료과학 및 질병학과의 연구원인 진 C. 맥스윈이는 이것이 사람들이 찾는 첫 증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통증은 코끼리가 당신의 가슴 위에 앉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지만 그저 압박이나 꽉 찬 듯한 불편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맥스윈이는 말했다. 몸의 다른 부위의 통증.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통증은 가슴의 통증이다. 하지만 이 통증이 팔, 팔꿈치, 척추, 목, 턱, 배 등의 부위로 늘어날 수도 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 통증이 가슴에서 생기지 않고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불규칙적인 박동. 심장 박동의 이따금의 변화는 정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약함,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이 동반된 불규칙적인 박동은 심장 마비, 심부전, 부정맥 등의 신호일 수 있다. 숨이 가빠짐. 별다른 움직임 없이 혹은 쉬고 있을 때 숨이 차온다는 것은 천식이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비슷하게도 이 증상은
심장마비나 심부전의 신호일 수도 있다. 심장마비를 겪는 동안 가슴의 통증에 의해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땀. 식은 땀을 흘리는 것, 특히 쉬고 있을 때에 그렇다면 그것은 심장마비의 신호일 수 있다. 이 증상은 심장마비 직전에 나타난다. 염증. 심부전을 앓는다면 체내의 체액저류를 유발할 수 있다. 발, 발목, 복부의 붓기가 눈에 띌 정도가 된다. 안색이 창백해지고 안 좋아짐.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를 겪기 전에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회색빛이 된다.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사람의 안색은 눈에 띄게 아파 보일 것이다.